시작을 해본다. 이 아 중국당은 좀 꺼지고. 하나로 축하합니다. 와! 와! 어디야 너 안타짜여!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족 대명절, 민족 명절의 대명사 아 민몸이네. 자 오늘은 설날이니만큼 제가 또 굉장히 특별한 음식을 내가 라이브에서 이거 먹은 건 처음이에요. 마라탕인데 요 동네 무슨 1인 마라탕이라고 해요. 마라탕이 원래 비싸잖아요. 마라탕이 원래 비싼데 여기는 1인 마라탕이라 가지고 1인분을 판매하고 최소 주문 금액이 3,000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반전은 뭐 3,000원짜리 메뉴는 없습니다. 예, 제일 싼 메뉴가 16,500원이에요 이럴 거면 최소 주문 금액 왜? 아무튼 제가 주문한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용 차돌 마라탕 1개. 사실 그 엄청 큰 통이었어요. 지금 여기로 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맵기는 기본형 1인용 마라탕 27,900원인 게 원래는 19,500원, 사리 추가, 차돌 추가 3,900원, 팽이버섯 추가 1,500원, 목이버섯 추가 1,500원, 거기에 코카콜라 추가 1,500원에서 총 금액 27,900원에 배달팀 2,000원에서 총 금액 29,900원입니다. 그게 뭐 피자, 라지 한 판 금액인데. 자, 그럼 마라탕 딱히 좋아하는 메뉴는 아닌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라향. 사람들이 왜 마라탕에 중독되는지 알 것 같긴 해요. 생각나긴 나 자꾸 재료를 하나씩 건져 먹는 맛이 있는 거래. 다들 식사하셨어요? 저는 오늘 본가 가서 어머니께서 해주신 면이 또 있네. 중국 당면인가? 아 이거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마라탕 무슨 맛이냐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라탕은 마라 맛이에요. 그냥 그 이거의 맛이 있는 거야. 조카 세뱃돈? 1,000원 주려고 꺼냈는데 안 받던데요? 1,000원은? 국물 맛 좀 볼까? 버섯이요? 버섯 좀 들어가 있어. 목이버섯, 팽이버섯, 그리고 내 얼굴버섯. 어? 버섯? 왜 맛있지? 예전에 찌원이랑 먹었을 때는 맛없진 않았는데 막 끌릴만한 그건 아니었는데 생각이 나는 맛이네 이게 자꾸. 옆에 좀 더 있거든? 이따 리필해서 먹을게요. 이거 다 먹고. 근데 건더기는 최대한 많이 담은 거야. 마라탕 맛집에서 먹어야 된다고? 제가 근데 마라탕 많이 안 먹어봐서 여기가 맛집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냥 먹을만한데 괜찮은데요? 단무지 좀 냠. 마라탕이 진짜 호불호가 많이 갈려 근데. 근데 이렇게 인기 많고 화제되는 거 보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편식심한 에드머가 다시 찾을 정도라면 그래도 웬만한 일반인들 수준의 맛은 공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꼬바로우랑 같이 먹으면 존맛탱? 꼬바로우를 시켰거든? 꼬바로우 오늘 재료 소진이라고 안 된대. 빠꾸 먹었어. 마라탕 국물 먹는 거 아니라고? 우잉? 나 근데 중국 당면은 좀 싫은 것 같아요. 이 느낌이 싫어. 젤리 먹는 듯한 그 느낌? 아 연근 있네. 연근 싫어. 이거 밥 오자마자 재빠르게 그냥 확인해봤잖아요. 콩밥인지 아닌지. 콩밥이면 클레임 걸려고. 연근 그래도 먹을게요. 아니 중국 당면도 먼저 다 먹어버려야겠다. 짱나네.
국물 왜 먹는 거 아니야, 근데? 한국은 국물의 민족인데? 건두부! 아, 내가 그때 마라탕 먹을 때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건두부였거든. 안 들어있어. 어우, 맛있는데 오늘 여기? 마라탕 유명한 맛집이 어딨어요? 나중에 한번 가서 먹어보고 맛을 비교를 해보게. 진짜 마라탕 맛집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듣기로 진짜 마라탕 맛집들은 오히려 일반적으로 마라향 싫어하는 사람들은 더 싫어한대. 마라가 좀 강하고 그렇게 나서. 내가 듣기론 그래. 나만 불편해? 그나마 차돌베기가 있으니까 좀 맛있다. 근데 마라탕이 좋은 점은 나처럼 국물 별로 안 먹고 건더기충들은 마라탕을 좀 선호할 수밖에 없어. 마라탕은 건더기빨로 밀고 나가는 거잖아요. 어묵도 있네. 마라탕 먹으면 머리 가려. 이건 메추리알보단 좀 큰데 계란보단 작네? 냠. 아, 두부 왜 없지 진짜? 아, 맨두도 있네? 국물 진짜 먹는 거 아니라고? 국물 개마시고 싶은데? 잠깐 웹서핑 좀 할게요. 마라탕 국물 먹으면 영광 검색. 여기 있네! 주변 마라탕 집들에 사람이 줄 서서 있는 풍경을 심심찮게 미리 결론부터 말하면 훠궈 국물은 절대 먹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그 국물은 모두 동물성 기름이기 땀시롱. 국물을 많이 먹으면 뱃속에서 그 기름이 굳는 게 느껴진다. 중국인들이 식후 차를 마시는 습관을 가진 이유는 바로 이 기름을 씻겨내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짐작을 해본다! 건더기 리필 좀 할게요. 어, 이거 잘못하다 엎으면 그냥 인생 쪽나는 건디. 건더기 리필 되죠, 여기 있는데. 근데 건더기 거의 없다, 다 먹었다. 아, 중국탕면 좀 꺼지고. 오늘 마라 맛있네, 오늘. 여기가 진짜 마라 매니아들은 싫어할 만한 곳인 것 같아. 마라 향이 엄청 강하게 나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괜찮은 한 것 같다. 매운맛 1단계 제일 낮은 거. 나 매운 거 먹기 싫단 말이야. 저 차돌이랑 목이버섯이랑 팽이버섯 추가했어요. 건두부도 추가할걸. 아, 몰랐네. 건두부 기본적으로 안 들어있는지. 중독성이 꽤나 있는걸? 이게 목이버섯이에요. 진짜 목이만큼 넣어줬네. 그냥 나 오늘 왜 이렇게 깔끔하게 잘 먹지? 흘리지도 않고? 엄청 맵진 않아요. 예, 제가 1단계로 한 거기 때문에 매콤한 정도? 신라면이랑 비슷한 맵기예요.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보니.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이거 밥도 완전 고봉밥이었거든? 이거 원래 이게 국그릇이요. 근데 여기에 밥 이만큼 쌓였으면 거의 밥 두 공기 된다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마라탕을 한번 먹어봤는데, 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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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까!
마라탕 왜 먹는지 알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 말해주진 않을 건데 오늘 그 민족 대이동인데 오늘 내가 송파에서 인천 가는데도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 근데 이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뭐 이런 데서 서울 오시거나 반대로 가시는 분들은 아유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아무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0년에도 에드모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